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그 핸드폰의 피해에 대해서 좀 잠깐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결국 뭐에 영향을 받아요? 전자파에 영향을 받아요. 그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몸 안에는 전자파가 흘러 그 뇌파가 생겨서 그 다음에 우리 온 몸을 신경을 타고 흐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전도, 심장에도 흐르고, 근육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신경을 따라서 온몸에 퍼져요. 퍼지는데, 여러분 잘 배웠다시피, 그 전자파 자체가 좋은 전자파라야 돼. 좋은 전자파와 나쁜 전자파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 파동, 그렇죠? 이 파동과, 첫째 이 파동이 부드러워야 돼. 그렇죠? 파동이란 부드러운 파동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적당한 주파수라 해야 돼요. 주파수가, 빠르면 뭐가 센 거예요. 주파수 쫙 빠르면 이게 에너지가 센 거예요. 높은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들도 이렇게 주파수가 빨라. 그렇죠? 그리고 이 파동이 어떻게 좀 날카로워.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에는 이런 부드러운 파도 가끔씩 나타나죠. 이제 이런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무슨 파라 그래? 감마파 아주 세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우리가 엑스레이를 많이 쪼으면, 자주 많이 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햇빛에도, 햇빛,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그러면, 제일 에너지가 센 색깔이 뭐예요? 보야.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을 우리가 자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라색보다 더 그 주파수를 넘어서면 그거를 자외선이라 그래.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높아지면 자외선. 그러니까 자외선은 너무 에너지가 주파수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세요. 더 세니까 우리 세포, 이 피부 세포로 흡수가 되면 에너지가 너무 세면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소위 방사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외선도 가장 약한 방사선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죠? 엑스레이도 방사선에 속해.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많이 자주 CT 같은 걸 너무 자주 찍으면 그래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뭐 자외선이나 이런 거 다 전자파예요. 그 전자파기는 전자파인데 이 뇌파도 이렇게 에너지가 더 세고 주파수가 더 빠르고 그런 거를 베타파라고 그러고 그 이런 상태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그다음에 좀 주파수가 부드럽고 주파수가 좀 늦고 에너지가 좀 낮은 상태에서 파동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나는 파를 알파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우리 유전자에 가장 해를 끼치지 않고 유전자를 행복하게 하는 유전자가 손상된 유전자가 있으면 잘 회복시키는 그런 부드러운 파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은 아기가 하고 운다 그런 베타파야. 그런데 내가 좋은 음악을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내 뇌파가 알파파가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핸드폰에서도 그런 주파수가 빠른 에너지가 센 그런 전자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아져. 그러니까 핸드폰 오래 쓰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가 나와서 이제 너무 자주 너무 장시간 너무 밀착해서 이제 사용하면 이 주파수가 높은 에너지가 센 이런 전자파가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의 유전자들을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근데 그건 뭐 너무 그래서 뭐 이 통신회사 KT 같은 데서는 뭐라 그래요? 한뼘 통화를 해라. 전화기를 한뼘 정도, 한 15cm 정도 어떻게 떼서 하면 모든 전자파들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약해져요. 그래서 한뼘 정도 그래서 사용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핸드폰이 울리면 펄쩍 뛰거나 그런 일은 그렇게 겁내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전자파 핸드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성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매일 아침마다 뭐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행위로서의 그거를 목사님 시킨 대로 잘하면 이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나서 뭐를 깨닫게 되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나는 이때까지 율법은 잘 지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구나? 거꾸로 알았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보내주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지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야, 나는 성령이 꼭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모든 중요한 것들을 정반대로 거꾸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잘못 알았구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괜찮네, 착하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라고 나는 정말 그런 것도 모르는 자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뭐예요? 애통하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성령이 아무 하나님을 거꾸로 아는 성령이 없는 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깨달으면 그 깨닫는 사람 천국은 그 깨닫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선 이런 얘기를 할 때 종교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렇구나.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김정은이 같은 놈은 그냥 틈만 봐서 뭐요? 저주하고 죽여버리고 벌주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와, 김정은이 같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생각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와, 나는 율법으로부터 뭐를 받았구나? 해방이 됐구나.
예,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옛날에 거듭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킬 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기를 생각한 거야. 나중에 율법을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와, 뭐를 보니까? 십계명에 뭘 보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를 깨달으니까, 와, 나는 이 세상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명예였구나. 권력이었구나. 부, 돈이었구나. 와, 그래서 나는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을 탐냈다.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갖고 싶다. 그것이 다 뭐예요? 탐욕이었다며. 탐. 그런 탐이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탐은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다 말이야. 모든 인간은 그런 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들도 저는 우리 동창생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 붙는 거 보고 얼마나 우리 아들도 하버드 갔으면 하고 탐을 냈는지 그래야 뭐요? 내가 아빠로서 폼을 좀 잡을 텐데. 인생이 다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인간들이 그런 탐욕이죠.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은 너희들 인간에게는 뭐다? 정상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탐을 내는 사람에게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줬다는 것은 그건 무슨 목적으로 준 거예요? 탐내는 게 정상이야. 탐 안 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탐 안 낼 수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탐내지 말지니라는 십계명을 준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서는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 나처럼 한번 잘 지켜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보내줄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 사도 바울은 와, 탐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탐내는 것은 나한테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탐 좀 내면 어때? 뭐 내가 탐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탐이 심하게 나면 해를 끼치지. 남의 마누라도 탐내고 그랬으면. 그러나 남의 마누라, 이쁜 마누라를 보고 나도 저런 마누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탐나는 것은 그거는 누구에게나 정상적인 욕심이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탐만 내고 안 건드리면 되잖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탐내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할 만큼 우리는 저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저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 말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근데 율법을 탁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거 지키라고 주신 것 같아. 그렇게 잘 지키자 이거. 이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거꾸로 오해하고 그러면서 누구는 잘 지킨다, 누구는 못 지킨다. 그 못 지키는 놈은 뭐예요?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린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나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잖아요. 그렇지.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 너희들 제주로는 네가 어떻게 하든 뭐 교회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뭐 해봐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질들, 즉 죄인들이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를 보면 저 저질 아니잖아. 저도 옛날에 저는 고질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상구, 너는 고질이라고 생각했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네가 고질이면 얼마나 고질이야.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다른 저질들보다 더 좀 나은 고질이라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보통 저질들보다 영 걸러먹은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는 아무리 정말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 어쩌고 해봐야 너희들 다 남이 가진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떤 이런 율법을 지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은 어떻다? 하나님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수준은 결국은 어떤 수준이야? 탐날 거 하나도 없고, 결국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이 필요할 때는 내 목숨까지도 대신 죽어주었어. 나는 죽어도 상대방은 구원해주는 그런 사랑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봐. 있어 없어? 없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수준하고 하나님의 수준은 이거는 아무리 너희들끼리는 존경합니다 이랬어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너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다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 그리고 또 이상구 박사님은 정말 뭐 저는 뿅 같습니다. 뭐 이제 그게 그런 거는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면 저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상구가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 왜? 이상구가 붕 떠. 붕 떠면 이거는 이제 이 붕 뜨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붕 띄우면 자꾸 주위에서 띄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교주 돼요, 교주. 진짜 맛이 가버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뉴 스타트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강의 시간에 강의를 다 하고 이제 기도를 다 하고 눈을 딱 뜨니까 한 여자분이 저쯤 앉아가지고 그냥 황홀하게 쳐다보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한 것 같아.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 여자는 그냥 이러고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이제 각 이제 그 방으로 이제 하는데 예전 안 가고 그 자리에 앉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방으로 안 가세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기도하지 않고 박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박사님만 쳐다보고 있었대. 그랬더니 기도하는 동안 박사님의 몸에서 광채가 팍! 아시겠죠? 팍! 광채.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겨보세요. 이 박사님이 어떻게 됐게? 야, 이거 광채가 진짜 나는 모양이네?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와, 나는, 기도할 때마다 광채가 나는 사람. 그럼 이제 그 여자분이 그래, 박사님. 저는, 이제, 보니까 뭐, 반지 낀 것도 막 비싸고 막 그래. 돈 많아. 저는 모든 것을 다, 박사님 하시는 일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님을 예수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돈 욕심을 조금 내면,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그렇게 제 몸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났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 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저도 광채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은 광채가 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을까? 믿고 싶죠. 믿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악령들이 그런 사람, 그런 뭐예요? 그런 류의 사람들을 자꾸 보내. 보내가지고 광채를 자꾸 보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나중에 10명, 20명, 광채 봤다 그러면 나도 광채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광채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면, 나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악령이 저를 내팔아, 예. 교주들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주가 제가 안 됐잖아요. 왜 안 될게? 어떻게 돼요? 교주가 안 될까? 예? 교주가 안 되려면, 나는 아직도 뭐요?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머머, 이래 싸우면 돼요. 그럼 막, 돈 막 들어오죠, 그렇죠? 뭐 재산 헌납 이래 샀고, 그런 현상이 이런 뭐 이단 그 교단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야. 그 제가 이제 교주가 안 되게 한 얘기를 제가 하나만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성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뉴스타트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위마 연구소라는 곳인데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야. 그리고 막 벤츠를 두 대씩 굴르고 막 돈 잘 벌던 의사가 그 병원을 다 그만두고 한국인 의사가 위마 뉴스타트 센터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그 미국인 안식일 교단 안에서 제가 영웅이 돼버린 거야. 와, 의사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와,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안식일 교단에도 쫙 상구박사라는 사람이 병원 관두고 뉴스타트 위마에 들어왔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뜨는 거지. 와, 그 사람 훌륭하네. 참 믿음 좋네. 그래서 막 띄웠어. 그러니까 띄운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거기는 대학도 세계 각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더 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기 위하여 성경 공부도 더 깊이 하고 그러려고 이제 한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한 100명 좀 있는데 그 이제 그 이제 여학생들이 한 반, 남학생들 반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그러니까 막 띄우니까 저는 자꾸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상당한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자연이 뭐요? 믿음이 뭐 그렇게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뭐요? 폼을 잡게 되더라고. 아주 항상 진지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 대학생들 중에 참 이쁘게 생긴 대학생 여대생들이 몇 명 있었어.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근데 그 저는 이쁘게 생긴 여학생들이 이제 무서워. 자,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이제 아주 그 더운 날이었어. 더운 날인데도 자 운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등산을 나갔다가 한 두 시간 쭉 돌고 이제 그 캠퍼스로 들어왔어.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근데 그 캠퍼스가 아주 옛날 건물이었어. 근데 캠퍼스 들어가면 이제 이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도 꼭지가 있어. 수도 꼭지가 꼭 있고 여기에 이제 화분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수도 꼭지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려 올려가지고 수도를 틀면 물이 위로 와가지고 목이 마를 때 이제 물을 마시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목이 너무 말랐어.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니까 이 화분이 물 주는 책임을 맡은 뭐 학생이나 뭐가 있겠죠. 누군가 물을 안 준 것 같아. 안 줘가지고 화초가 쭉 쳐져서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물 주는 당번이 있을 텐데 물을 안 줬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도를 틀어서 손으로 물을 받아가서 이렇게 물 주고 또 가서 물 주고 이렇게 물 주고 또 이쪽으로 물 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썩는다더라.
그래서 하면서 적당히 줘야지. 그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 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야, 예수 믿고 나도 참 많이 변했다. 이거는 뭐 당번이 물 주면 되니까 나는 그냥 씩 떠나거나, 안 그러면 또 사무실 전화에 여기에 저 물 주는 당분이 누구야 뭐 이래 쌓고 그럴 텐데, 내가 그냥 솔선해서 이렇게 물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아, 착하다. 예수 믿을 보람 있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만족하면서,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리고 이제 탁, 충분히 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 다 주고 탁 돌아섰는데, 저쪽에서 아주 이쁜 그 여학생이 착착 걸어오는 거야.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할게? 그 순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물 주기 전에 오지. 그렇지. 내가 물 줄 때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물을 막 주고 있을 때 지나가면 나를 보고, 와, 저 한국 사람 의사, 닥터리는 정말, 그러면서 막 그 이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제 얘기 막 하고, 그 기회를 놓친 거야. 못 봤어, 저. 여러분, 와, 아까워 죽겠어, 그 기회가. 아까워 죽겠어. 자, 그리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 근데 그 여학생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 가까이 걸어올수록 물을 또 주고 싶더라고. 그 여학생한테 내 물 주는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또 혼자서 웃기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그 이상구가 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유치하게 봤어? 응? 아니, 서영이 씨는 어떻게 된 판이요? 손 안 드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하면 물 줬어요. 물 줬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 물 주면서 내가 생각해도 이 자식 웃겨. 그 물을 탁 주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 상구야, 뭐하냐 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은 지나가면서, 하이, 닥틀리.
Wow, very nice of you. 아, 물 주지. 그렇게 친절하게 물, 어? 하죠. 왜 두 분 주세요? 안 보내? 예? 예? 안 봤대잖아요. 박사님은 안 보고라 그랬는데 사실은 봐가지고. 그래서 왜 두 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학생한테는 칭찬을 듬뿍 들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 쳐보고 아 너도 좀 웃기네.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성공은 했어. 저는 소개 목적을 달성했는데, 제가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고 하면, 물을 사실은 제가 처음 물 줄 때는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거를 더 이상 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 화초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어. 그래서 이제 끝내고 자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하게 여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덜 중요하고 그 이쁜 여성들의 칭찬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이 자꾸 너 정말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띄워주고 그런데 너 자신을 보니까 아닌 게 확실하지.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아직도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 그러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런 일이 없었었다면 그 여자 아내가 막 빛이 나더라 그래서. 근데 나는 내가 그 여자분의 얘기를 빛이 나더라는 걸 들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더라 이거야.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뭘 빛이 나겠어. 그러니까 빛을 봤다는 사람이 왜 빛을 봤을까? 그거는 악령의 뭐예요? 네. 역사하면 나는 내 몸에서는 빛이 안 났지만 빛이 나는 걸로 뭐예요? 보이게 해줄 수 있어. 그게 다 그런 악령은 그래서 그 여자도 망치고 또 누구도 망치게 이 사람도 망치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면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은 가르칠 때 이 성경에 나는 다 이루었노라. 나는 이제 도가 통했노라. 이런 소리는 뭐예요? 안 해요. 한마디도 없어. 나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우리 하나님의, 자, 여기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아, 사도 바울은 자기는 폭행자라고 그랬어.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좀 부드럽게 번역하면 자기의 성격은 폭력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폭력적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했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단은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율법에.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나서서 실제로 죽인 사람, 바리새인은 없어. 그 누구만 그래 죽였어? 바울만. 이 사람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폭력적 종교인이었어. 그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확 변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변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왜 지금 자기 같은 바리새인들이 꽤 여러 명이 있는데 왜 저것들은 저 이단들을 안 죽이는지 이해를 못했어. 자기처럼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저놈의 그 예수 믿는 이단들을 죽여야 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뭐요?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가장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입었다? 긍휼을 입. 예수님은 나 같은 놈에게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을 베풀어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뭐예요? 놀랍다. 이렇게 그냥 180도로 확 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했다. 풍성했다. 자, 그러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자, 나같이 이렇게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력적으로 돼야 된 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니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 같은 놈은 뭐예요?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막 죽였으니까. 그런 죄인을, 자기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셨다. 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바울은 아주, 아주 그냥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됐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못한, 아직도 못 됐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뭐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직도. 어떤 면에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바울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 원하는 것은 뭐를 행하고 싶을까? 예수님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바울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요? 틀렸다. 저건 아니야. 하면 뭐예요? 왕창 미워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예요? 세력 없애버려야 돼, 저것들아. 그런 폭력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요? 아니야. 그런 폭력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막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고, 돈 있는 교인들은 다 잘 대접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뭐예요? 왕따 시키고,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이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그 교회도 세운 사람이 누구게? 바울이 세웠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런 짓이 일어나니, 그런 거를,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한 사람들을 바울의 성격으로 보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 확 가서, 그냥 두들겨 패주고 싶은, 그런 성격이야. 폭력적이니까, 그리고 막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원수들도 사랑해야 돼, 안 해? 근데 그게 된다는 말이요, 안 된다는 말이요? 내가 원하기는 그런 원수들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왜? 자기 성격상 워낙 뭐요? 폭력적이었어. 자, 또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말은, 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와, 이거 지킬 수 없잖아. 그러면 절망이요, 아니요? 절망이지. 율법 지킬 수 없으니 천국을 어떻게 가? 난 이 율법 못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절망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야. 절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는 없는 존재구나. 난 절망이구나. 이럴 때 성령이 오셔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율법 못 지키면 죽으니까. 그것을 율법의 저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은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이 주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어떤 인간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항상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는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의인은 어떻게 살라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줘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준다는 것을, 주었다는 것을 내가 뭐예요? 믿으면, 그때 그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어디서? 어디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받아줬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줘서 우리는 저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요? 해방되게 되었다. 이 말이야. 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린 지킬 수 있어. 이건 완전히 지금 속아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 있어 없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내가 율법 지킬 수 있잖아. 율법은 지키면 저주를 안 받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그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저주받을 일이 없어. 예수님은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대사, 율법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희들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놨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 예.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예. 할례도 받아야 되겠네? 사도 바울이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들어와서 자기가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혼란시켜 놓고 있다 이 말이야.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마음으로는 그들 그 원수 같은 놈들도 사랑하고 싶으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싶다. 자,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놈의 원수들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그러니까 원수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안 되냐? 왜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놈의 원수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마음으로는 그 원수들도 사랑하고 싶지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의지로 우리 죄인들의 인간들의 뭐다? 본능이야. 그 본성이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은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내 본성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나가봅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 말은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데 결국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면.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율법이 뭐예요? 과연 선하다. 그리고 그럼 율법이 선하면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악하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뭐하다? 악한 것을 어떻게?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하고 나는 그거를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나는 뭐예요?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난 죽어야 돼.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있는 자가, 자가 더 이상은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이게 묘한 말이에요. 자기가 원수를 미워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나 아니다 이거야.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봅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죄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내가 내 속에 내 몸 속에 아직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인 죄. 그러니까 죄적 본성이라. 본성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본성이라는 것은 유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모님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 본성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고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은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이요. 그거는 유전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로 내가 유전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었을 때는 그런 본성은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주셨다는 거지. 자, 내 속에 그 하는, 내 속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내 몸이야. 유전자는 뭐 속에 있어? 몸에 있잖아.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포로. 그 유전자는 세포 속에 있어. 내 세포 속 유전자 안에 그 본성이 그대로 부모님들로부터 나에게 유전한 그 속에 죄가 있다. 아, 결국, 여러분, 뉴 스타트 일부 세미나를 공부해 보면,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데 그 뜻, 우리의 마음 속에 악령의 뜻을 품으면은 그 악령의 뜻이 유전자에 어떻게 입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18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속, 곧 내 뭐에? 육신, 내 몸에. 이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 몸 속 유전자 안에는 완전히 뭐요? 죄적 본성. 남의 거. 탐나고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치고 그런 게 다 탐욕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본성이 됐다. 그래서 그런 본성은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래서 선한 것이 거하진 선한 것이란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유전자 안에는 있다 없다 없다. 안주를 내가 아노니 원하는 마음 원한다는 것도 마음이죠. 원수도 사랑하고 싶은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실제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유전자가 뭐요?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줄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원하는 바 원수를 사랑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뭐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원수를 미워하는 그 악은 내가 행한다. 저도 이런 로마서 7장이 무슨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모르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뭐예요? 선입견의 지배를 받고 있어. 모르겠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읽어보면 바울은 아직도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되지를 뭐예요? 못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완전하게 변한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이제는 저도 나이 80이 넘어서 뭐 여러분들이 막 박사님 믿음 좋고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내 마음 속에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고 있고 내가 그것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도다. 자 그러면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것을 하면 또 원수를 미워하면 원수를 미워하는 자 이를 행하는 자는 누가 아니요? 내가 아니다. 그거는 뭐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다. 그 말은 뭐요? 내 육신,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아직도 뭐요? 죄가 입력이 된 게 없어지지 않고 그거를 악령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그 유전자를 켜주면 나는 뭐요? 원수가 미워 지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스스로 폭로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죄인의 뭐요? 괴수라고 그러는 거요. 그건 왜 그렇게 할까, 바울은? 나를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하나님처럼 변해버린 인간으로 착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도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몇 번째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나요?
죽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그러면 언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 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시키지를 않아요. 어떻게 부활시켜? 이런 유전자가 다 뭐예요? 없는 이런 몸, 육체라고 그러죠. 이런 몸으로 부활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몸? 천사와 동등한 몸. 그렇게 돼야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그때 되면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고민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 크,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저는 이 정직성을 본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을 다시 줬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제 자신의 그런 면을 여러분 앞에서 폭로한다는 것이 하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어. 저도 영원히 숨기고 싶었어. 나는 그 따위 인간은 아니다. 라는 인상을 여러분께 남기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폭로하고 있어. 나는 아직도 이걸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런 나를 매일 이런 나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만큼 이 바울은 와, 정말 철저히 그 자기의 위신, 자기의 체면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완전히 까발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 그 지도자들로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신앙 지도자들은 나는 그런 거, 나는 여자도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쳐다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래야만 저 목사님도 저 신부님도 우리하고 뭐요? 다를 게 없구나.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그 신부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교인들이 그러면 저분들도 다 우리와 같은 뭐요? 죄인인 것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까발리지 않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언제쯤이면 저 신부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될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이 평신도들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인간은 착해져서 거룩해져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서 나에게 뭐라 악이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놓고 또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은 마음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왜?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체, 몸, 육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 네.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한 지체 속에는 어떤 법이야? 조건적인 법이다. 이래서 그 지체 속에 있는 조건적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무조건적 사랑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나는 사로잡혀 가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결국 뭐를 본 거요? 내가 그 이쁜 여학생이 지나가고 물을 한 번 더 이상 물 주면 물이 너무 많아서 화초들에게 해로울 거를 다 알면서도 뭐 그렇게 그 여학생하고 같이 살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를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뭐요? 보는 도다. 그거에 그 말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오라, 나는 진짜로 피곤한 사람이다. 여기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아주 고상틱한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Wretched man. Wretched that I am. 나는 wretched man이야. 여러분, wretched man은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나쁘게 표현하는 단어를 wretched라고 그래. 미국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다른 욕도 할 수 있는데, 제일 나쁜 욕이 뭐게? wretch.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막, 그거는 유치하고, 비열하고, 막, 이 나쁜 단어들을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단어가 wretch입니다. wretch. 뭐, vile,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내가 죄인 중에 뭐요? 괴수다라고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훌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가 뚝딱 빨가 벗어버리는데, 자 여러분 나 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 자, 그러면서, 자, 이 사망의 몸이야. 그렇죠.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전망적이다, 나는. 그 순간, 뭐라고? 번쩍
떠오르는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해서 내가 이런 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이런 얘기예요. 이래야 진짜 기쁘지, 그렇죠? 와, 그러면 난 살았네. 이런 몸을 가지고도 뭐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네. 생명을 주셨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계속 술 처먹고 살자.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만큼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대로 따라서 살고 싶겠소, 안 싶겠소.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가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나를 구원하셨. 자. 자, 그래서 그런즉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바울은 하면 이러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요?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그 다음 절이 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어.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있어, 안 짓고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걸 못 지키고 자꾸 원수가 미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을 못 지키고 있어도 그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뭐요? 십자가에서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가 있어 없어? 정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바람 피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피식 웃어. 그러면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뭐 바람 아무리 피워도 되겠네. 제가 그 말을 그런 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 그러면 꼭 뭐라 그러면, 그러면 박사님도 참 마음 편하시겠습니다. 마음 편하지. 그러면 제 마음대로 지으세요. 다 이렇게 되면 할 말 없어. 아시겠어? 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뭐가 없는 거요? 감격이 없어. 감격이 없으면 그거는 죄 짓는 라이선스라고 봐.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지.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자, 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다는 확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자꾸 악령은 우리의 유전자, 악한 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뭐요? 미운 생각,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악령들은 어떻게 부추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나도 우리 두목님만큼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자꾸 그런 그만한 믿음이 아직은 뭐요? 없다느니,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을 악령은 계속해서,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돼요. 그럴 때, 하, 나는 참 믿음도 뭐예요? 없구나를 깨달아.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가장 바울이 존경스러워. 어떻게 이막 이렇게까지 까발리냐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하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악을 행하고 말구나. 결국은 화초에 물 안 줘야 되는데 결국은 주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교주로 출세하지 못한 것 같아.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거 못 깨달았으면, 그러면요, 이런, 엉뚱한 이단들이 확 번성하죠? 그거 다 누가 배후에 있는 거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했어. 와, 아까 어디 신문을 잠깐 보니까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프랑스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대. 와. 그 나이든 지금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 늙은 영감이 교주인데 그거를 프랑스 사람이 받아. 근데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상이 이 악령이 역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한국에 그거 너무 많아요. 한국에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 많아요. 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단. 그렇죠. 그걸 믿는다고? 이게 웃기는 거야. 그게 이제 영이 들어오면, 영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진리를,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유지하시고 계속 진리를 더 깊이 추구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 그래서 어떤 이단도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시다. 이것만이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으시고, 여러분, 그 악령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 뭘 극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